안녕하세요.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한 AI 이미지 생성에 대한 강의를 맡은 최영환입니다. 해당 강의에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 뭔지 알아보고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 직접 AI 이미지를 생성해 볼 예정입니다. 해당 강의를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로는 파이썬 3.10.6과 Git을 설치해야 하며 일정 성능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필요로 하고 가능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선 스테이블 디퓨전이란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모델로 스테이빌리티 AI 및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개발한 텍스트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오픈소스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GPL이나 BSD 라이선스와는 달리 스테이블 디퓨전의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선 크리에이티브 ML 오픈 레일 M이라는 라이선스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라이선스는 아래에 있는 주소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하기 위해 저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라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할 것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는 스테이블 디퓨전 모델을 쉽게 설치하고 사용자가 손쉽게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해 AI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터페이스 UI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며 이미지 생성을 위해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수많은 기능이 존재하여 일반 사용자가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컴퓨터에서 AI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할 때 가장 쓰기 적절한 프로그램입니다. 아래에 있는 주소에 가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가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의 GitHub 리포지토리입니다. 해당 항목을 자세히 보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에 대한 설명과 기능들에서 나와 있고 인스톨레이션 및 러닝을 통해서 해당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이드를 따라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utomatic Installation on Windows라는 항목에서 이것을 따라서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썬 설치입니다. 파이썬 3.10.6을 설치하기 위해 자신이 해당하는 버전을 선택해 다운받습니다. 이후 파이썬 설치를 진행할 때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add python 3.10.2 패스를 꼭 체크하여 인스톨을 해주도록 합시다. 파이썬 설치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git 설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설치 파일을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됩니다. 64비트 git for windows 셋업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를 계속 눌러주시면 됩니다. 깃 또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설치입니다. 세 번째 란에 있는 다운로드 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 리포지터리 이걸 이용해서 설치해 볼 예정입니다. 이 git 클론을 복사하고 cmd를 실행합니다. 루트 디렉터리로 이용한지 git 클론을 설치합니다.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c 드라이브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시드라이 가보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라는 폴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파일에서 네 번째 란에 있는 run web UI user path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실행하기 위해 여기에 보이는 러닝온 로컬 URL
부분에 HTTP 127.0.0.17860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가 실행되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에 대한 기능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는 기능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텍스트를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기능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AI 이미지 생성하기 전 알아야 할 각 기능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좌측 상단에 보이는 스테이블 디퓨전 체크포인트입니다. 해당 부분에서 모델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을 선택한 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모델이 골라지며 지금 보이는 건 스테이블 디퓨전 웹 UI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모델입니다. 생성되는 이미지는 이 모델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프롬프트가 같더라도 사용한 모델이 다르다면 출력되는 AI 이미지는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실사와 관련한 모델을 사용한다면 실사에 가깝게 이미지가 생성될 것이고 만화 그림체와 같은 모델을 사용한다면 만화 그림체에 가깝게 이미지가 생성될 것입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설치된 이 모델을 사용하여 AI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단에 보이는 탭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TXT2 이미지는 텍스트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2 이미지 탭에서는 이미지를 넣고 원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세팅 탭에서는 웹 UI에 대한 각종 설정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해당 웹 UI의 기본 설정 상태로 TXT2 이미지를 사용해 AI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 입력창입니다. 상단은 프롬프트로 이미지가 반영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하단은 네거티브 프롬프트로 프롬프트와는 반대로 이미지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건 토큰 수로 내가 지금까지 입력한 토큰 수를 보여주며 그 우측에는 제너레이트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레이션 탭에 관한 기능 설명입니다. 우선 샘플링 메소드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샘플링 방식을 정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DPM++, 3MSD, 카라스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샘플링 스텝스입니다. 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얼마만큼 샘플링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많이 샘플링 할수록 이미지의 퀄리티가 좋아지지만 그만큼 이미지가 생성되는 속도 또한 느려지게 되므로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20으로 하겠습니다. Higher Specs는 이미지의 해상도를 업스케일 해주는 기능이며 우선 체크하지 않고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idth와 Height은 이미지의 크기, 즉 해상도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며 해상도가 클수록 이미지의 생성은 느려지게 됩니다. 저는 각각 512, 512로 설정하여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Batch Count와 Batch Size입니다. Batch Count는 Generate 버튼을 눌렀을 때 한 번에 생성되는 이미지의 개수고 Batch Size는 한 번에 몇 개의 이미지를 병렬로 처리하여 생성할지 고르는 기능입니다. 해당하는 기능들을 조절하여 총 생성되는 이미지의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해당 설정을 통해 한 번에 여러 장의 AI 이미지를 생성해 그중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우선 저는 1로 설정하여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CFG 스케일입니다. 이것은 이 수치에 따라 프롬프트의 반영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치가 높아질수록 프롬프트를 잘 반영하게 되며 수치가 낮을수록 프롬프트를 잘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이 또한 저는 기본 설정인 7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D입니다. 이것은 AI 이미지를 생성할 때 최초 노이즈 이미지를 생성할 때 사용하는 값으로 이 시드와 프롬프트 그리고 완전 세팅들을 똑같이 하면 똑같은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생성되어 있는 -1은 이미지를 생성할 때마다 랜덤한 시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다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으며 저 또한 기본 설정인 -1로 설정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겠습니다. 이제 AI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개에 대한 이미지를 간단하게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롬프트에 도그라고 입력한 뒤 제너레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진행도가 나오며
다음과 같이 개가 생성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자세하게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개를 생성하는데 이 개가 해변가에 있었으면 좋겠으니 비치를 추가해 생성해 보겠습니다. 도그를 입력한 뒤 콤마 뒤에 띄어쓰기를 넣고 비치를 입력한 뒤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이렇게 해변가에 있는 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문장 단위로 한번 프롬프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개를 안고 있는 여성을 출력해 보고 싶으면 woman holding a dog와 같이 입력할 수 있으며 이를 생성한다면 이렇게 개를 안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출력된 이미지를 보면은 실사와 같이 나오는데 프롬프트에 따라 다양한 그림체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개와 고양이가 싸우고 이게 피카소인 그림체로 나오게 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Dog and cat fight 그리고 피카소 제너레이트를 누른다면 이렇게 개와 고양이가 싸우는 피카소 그림체의 AI 이미지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번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체로 개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도그를 입력해 준 뒤 빈센트 반 고흐를 입력해 줍니다. 그 후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체로 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생성해 보기 위해 배치 카운트와 배치 사이즈를 늘려 보겠습니다. 배치 사이즈는 2, 배치 카운트를 5를 두어 총 10장의 이미지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항상 완벽하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미지를 한 번에 출력하여 그중 자신이 가장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들을 다양하게 세팅하여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롬프트에 가중치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중치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이 이미지에 얼마나 더 잘 반영되었으면 하는가 하는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도그와 캣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개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은 개 소가를 붙인 뒤 개 내용 뒤에 콜론을 붙여 1.5배의 가중치를 주고 싶으면 1.5를 입력한 뒤 제너레이트를 한번 해보면은 이렇듯 개가 더 잘 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에 대한 가중치를 낮추고 싶으면은 대괄호를 주어서 가중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1.5배 가중치를 낮추게 된다면 개가 아닌 고양이에 대한 게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2 이미지를 이용해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텍스트를 이용해 개 이미지 하나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개 이미지 하나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생성된 이미지는 하단의 폴더 버튼을 클릭한 뒤 열린 폴더 버튼에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미지 2 이미지 탭으로 들어간 뒤 해당 이미지를 드래그 앤 드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프롬프트에 캣을 입력한 뒤 제너레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슷한 구도의 고양이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스케치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스케치 기능은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비슷한 구도로 이미지를 생성해 줍니다. 우선 그림판으로 나무 한 그루를 그려보겠습니다. 그 후 스케치에 들어가 해당하는 그림을 드래그 앤 드랍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프롬프트에 트리를 입력한 뒤
제너레이트를 누르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 한 그루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흰색 바탕인 나무 이미지가 생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페인트 기능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인페인트 기능을 이용하면 생성된 이미지에서 어색한 부분을 지워 좀더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아까 생성한 강아지 이미지를 드래그앤드롭 하겠습니다. 그후이 이미지에서 어색한 부분인 이 배쪽 부분에 털이 나와 있는 부분을 지워보겠습니다. 그후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어색한 부분이 조금 지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프롬프트에 따라 이미지가 생성되며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사용한 모델 외에도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여 모델에 따라 좀더 특화된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사에 관련한 모델을 사용한다면 좀더 실사에 특화된 이미지가 생성될 것이고 만화 그림체에 특화된 모델을 사용한다면 만화 그림체와 관련한 이미지가 더잘 생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해당 강의를 제작하면서 참고한 문헌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스테이블 디퓨전을 이용한 AI 이미지 생성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